박지르거나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달래고 알아듣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듯이 우리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아이들이 엄마가 있음을 인해서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야 라는 어떤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는 거 엄마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빠들이 고생 많이 해야 아빠들 됩니다. 아빠들 잘하셔야죠. 엄마들 무지하게 챙기십시오. 네. 행복한 가정 꾸리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네. 자, 다음은요. 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소개되었던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정말 애가 굉장히 산만했던 네. 초등학교 1학년 현이를 보면서 참 유별나다고 느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자, 오늘 현이가 왜 그렇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었는지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발견 IQ가 준비한 행복 육아 프로젝트 산만한 아이는 없다! 어딜 가나 산만한 행동으로 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혜원이는 수시로 지적을 받는 아이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한 자리에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다 보니 무엇하나 제대로 집중해서 하는 법이 없다. 주변 사람들까지 정신없게 만드는 혜원이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일까? 집에 돌아온 현이.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무엇하나 스스로 하는 법이 없는 현이와 엄마의 실갱이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손을 좀 이쁘게 좀 못 들고 오니. 다리 안 내려. 다리 안 내려. 아프야. 제멋대로인 현이를 상대하다 보면 엄마의 짜증은 금세 화로 바뀌고 만다. 밥을 하는 거지. 어? 똑바로 앉아 빨리. 엄마 인내심은 거의 한계에 다다른 상태. 그러나 현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거 흔들지 마. 엄마가 몇 번 얘기했어 너한테. 높아질 만큼 높아져버린 엄마의 목소리. 이쯤 되면 엄마도 더 이상 참지 못한다. 아침 점심 저녁에 아무튼 산만해서 한 가지 하려면 몇 시간씩 걸리니까 재촉하게 되고 재촉하면 또 제가 화나게 되고 화나게 되면 또 지어받고 또 때리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그것만 없으면 저희 집이 행복할 것 같아요.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기 위해 현이와 엄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먼저 현이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이루어졌다. 검사 내내 유감없이 산만함을 발휘했던 현이는 아주 짧은 시간도 집중할 수 없는 전형적인 집중력 저하형 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현이의 진단이 내려진 후 엄마의 상담도 이어졌다. 화면을 보시면 아주 공통적으로 평소 현이의 생활 모습이 담긴 화면을 보는 것으로 엄마와의 상담은 시작되고 봐야 될 거를 안 보고 있고 들어야 될 거를 안 듣고 딴 거 듣고 있고 뭔가 하고는 있지만 늘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참 실속이요. 잠시도 게으른 틈은 없는데 정말 쓸데없는 걸로 하루종일 바빠요. 상담이 계속되면서 답답했던 엄마의 마음도 조금이나마 풀렸다. 그러나 전문가의 지적은 현이에게서만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시켜먹고 다니는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딱 붙어서 착 이렇게 세워서 탁 들고 따다다다 가서 모욕탕에서 그냥 계속 딱 붙어서 자 본투럭 자 씻어라 자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얼른 뽀득뽀득 계속 재촉하고 이렇게 막 나중에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많이 쓰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고 직접 데려가서 닦이는 거 뭐 그런 걸로. 상담을 받고 돌아온 저녁. 과연 현이와 엄마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현이 얼굴 닦아. 닦아. 잘해봐. 어디가 나 지금. 비누 줘봐 비누. 많이 묻혀. 좀 더 묻혀. 안 돼. 여기. 쉬는 시간에. 더 힘들지? 현이가 씻는 과정을 지켜보며 하나하나 일러주는 엄마. 예전엔 씻으라고 소리만 질렀던 엄마였다. 물론 현이는 그대로였다. 화를 낼 만도 했지만 엄마는 꾹 참았다. 현아. 어? 저기. 뭐야.
국가방 싸고 하자 빨리. 네 할 거. 내일 학교 가기 싫어? 갈 거야. 학생이 그럼 가방 써야지. 가방만 써. 공방어 놀고. 오케이. 알지? 하는 척 마는 척 도무지 엄마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현이. 그러나 엄마는 짜증을 참으며 끝까지 부드럽게 타일렀다. 화를 내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떠올라서다. 건성건성 공책을 챙기는 모양이 엄마 눈엔 영 믿었지가 않다. 가방 샀어야 하나? 응. 근데 이거 까불었네? 아니야. 슬그머니 올라오는 짜증. 그러나 엄마는 또다시 참는다. 알림장 하나 빠뜨렸고 네. 공부하고 놀고 그렇게 했잖아. 공부했잖아. 언제 공부해? 지금도 공부. 엄마 말을 무시하는 현이. 전 같으면 매를 들었을지도 모르는 상황. 그러나 엄마는 또 참는다. 일부러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건 이제 알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상황 때 어떻게 또 어려운 상황 때 이렇게 그렇게 잘 구체적으로 리더를 못 해나가겠어요. 매번 상황이 다 틀리고 한데 좀 어려워요. 약간 참으려고만 제가 하니까 참고 그걸 다 봐주려고만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아, 그냥 제가 화면으로 지켜보기만 했는데도 엄마가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도 굉장히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현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는 이제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엄마는 많이 답답하죠. 예. 그리고 5년생님 나와 계시는데 지금 현이의 상황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현이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집중력 저하형의 ADHD 아동입니다. 근데 참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사실 ADHD 아이들은 다른 쪽 뇌가 잘 발달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아이들도 많고요.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지능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보통 말하는 수재라고 할 정도의 최우수의 그 능력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냥 엄마가 믿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뭐 어리버리해 보이잖아요. 네. 아이가 사실은 굉장히 우수한 아이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아, 그러면 현이 같은 경우에는 지능은 우수한데 집중력 저하형이다는 네, 말씀이신데요. 네, 왜냐하면 뇌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물론 이제 다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네네. 우리가 인지기능이라고 하는 보통 이해력, IQ를 담당하는 뇌의 부위와 주의 집중을 하는 뇌의 부위는 다릅니다. 물론 서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집중을 못한다고 해서 꼭 머리가 나쁘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이 엄마는 어떤 태도를 아이에게 가지고 있었나요? 아, 예. 현이 어머니는 제가 오늘 또 어머니 바뀌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 숙제를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노력하시는 어머니신데요. 이 어머니께서는요. 지나칠 정도의 죄책